Thank you. 네, 이대 프리스타랑 대표 홍수정 님이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예, 저희가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귀하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더 많은 청년들이 나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는 비록 집회 전문 조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태극기 집회와 협력하여서 필요할 때마다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여러분,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자유와 진리의 가치로 대한민국이 회복되고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는, 통일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날까지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전군 구북공제 김혜철 회장님의 격려 말씀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뭐 연설을 하러 올라온 건 아닙니다. 오늘 젊은이들의 기계를 보셨지요? 네. 어떻습니까? 젊은이여 일어나라 하는 그 표를 아까 여기 어떤 그 여사님이 가지고 있었는데 막 없어졌네요. 예. 그걸 누구 한번 들고 뭐 여사님이 좀 들어서서 이렇게 좀 이쪽으로 좀 보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봅니다. 젊은이여 일어나라! 젊은이여 일어나라! 제가요, 한 달여 전에 무대에 서서 2-3분 얘기를 했는데 목이 잠겨서 지금도 목이 카랑카랑합니다. 그래서 늙은이는 뒷방으로 물러나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김기열 회장님이 인사말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내가 참 잘했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김기열 회장이 또 하나의 아이디어를 내서 이 무대는 젊은이들에게 내주자. 그래서 우리들은 뒷방에 물러 앉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잘했지요?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 제가 말이죠. 이거를 자랑하면서 잘했지 않느냐 하고 하니까 어떤 태극기 집회에 그래도 지각이 있으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뭐냐면, 아니 뒷방에 물러앉아서 젊은이들을 무대에 올려놓고 잘했습니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 걔네들은 지금 돈 한 푼도 벌지 못하는 애들이에요. 아, 걔네들 보고 무대에 올라와서 공부하라, 너들 와서 여기서 시간 내서 뭐하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말해서 늙은이가 뒷방에 앉아있기만 하면 됩니까? 그런 얘기예요. 아, 그러니까 머리를 탁 치고 지나가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아하, 생각해보세요. 부산에서 올라온 그 우리 청년이 말입니다. 부산에서 올라왔다 내려가려면 최소한도 기차값 왕복 7만원 내지 8만원, 밥 먹고 그러면 10만원이 들어요. 그 연세가 10만원을 어떻게 충당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얘기예요. 알았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자, 여러분들, 우리 젊은이들을 이 단에 세웠지만은 또한 이 단에 세워서 자기 얘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셔야 합니다.
그 말씀을 여기 여러분들에게 여기 모신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해서 왔습니다. 자, 앞으로 이 무대에서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모든 금액들은 모든 찬조금들은 이 젊은이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종전보다는 배가 해서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훌륭하죠? 우리 젊은 전사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육군사관학교, 삼사관학교, 학사, ROTC, 12개 장교단체, 전군 구급공제 회장님과 그 회원들께 박수 한번 주십시오. 와, 여기 김은구 회장님 대해서 우리 트랜스포럼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행군을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국기 드시고 출발해 주십시오. 태극기 젊으신 분들이 태극기 잡아주세요.